성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아니고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그냥 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패널분들을 좀 모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쪽에 쭉 앉아주시면 그냥 순서 없이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네. 먼저 패널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서승자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지금 두 딸이 있는데 큰아이가 23살이고 둘째가 20살입니다. 그걸 경험 바탕으로 또 우리 청소년 관련된 그 뭐 예산이나 이렇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연관해서 오늘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 디자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4학년 이지율이라고 합니다. 네, 엄마가 말한 것 중에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니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힘드시게. 자. 몇 학년? 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궁금한 거 없어요? 지금 궁금한 거 없어요? 아,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질문하세요. 중학교 2학년 질문은 반드시 받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뭐 이 세 분한테 질문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이 얘기를 또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뭐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다들. 아, 뭐 없습니까?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예, 마이크 좀.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현희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거든요. 둘째인데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집에는 텔레비가 없는데 할머니 방에만 텔레비가 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낮에 가끔 이렇게 드라마 보실 때 같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아빠 이렇게 잘 때 항상 저희 굿나잇키스를 하는데 뽀뽀를 하고 자는데 어제는 아빠를 딱 안고서 지가 고개를 약간 비틀더니 아빠 고개를 내가 이쪽으로 하면 아빠 고개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를 봤는데 이렇게 하고서는 꼭 입술을 먹는 것 같았다면서 아빠한테 고개를 들이밀니까 아빠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표정이 너무 느껴졌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한창 그런 어떤 드라마든 영상이든 이런 것들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궁금해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뭔가 재현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요. 이럴 때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그거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걔 위로 오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지금 동생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특히 이제 샤워하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체로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팬티 바람에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딸내미가 서서히 가슴도 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제한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여지껏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 분위기에서 그냥 제가 가끔 그래도 이제는 좀 옷을 입고 뭐 걸치고 나오는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이게 실천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까지 제가 이거를 해라 말아라 또를 해야 되는지도 그 선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샤워하고 나서 옷을 이렇게 입고 좀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걸 이제 엄마가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옷을 입고 나오거나 속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아이한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끼신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점이고 그러면 아이한테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왜 옷을 입어야 돼? 난 뭐 벗고 나오는 게 좋은데 닦고 나오려면 귀찮아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자라고 있고 너는 지금 이렇게 남자의 몸으로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수영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예의고 도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때가 늦었으니까 엄마가 느끼는 거고 키스하는 장면을 재현해보고 싶은 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욕구인 거고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아빠 당황스러워. 그럼 당황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우리 굿나잇 키스 그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아빠 자연스럽게 그냥 당황하신 그대로 오늘 왜 이러지? 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아빠한테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얘기하겠죠. 뭐 몰라 뭐 이렇게 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라든가 뭐 그러면은 또 아빠한테 자연스럽게 야 이건 보통 이제 이런 관계에서 하는 거고 우린 이렇게 안 했잖아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가족 내의 문화에 맞게끔 대화를 해나가시는 아이하고 솔직하게 아이 감정 존중해 주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이런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대한테는 지금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자라났을 때 19세가 되면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지금 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거 또 요즘 10대들은 어떤지 궁금하신 거는 뭐 10대한테 물어보시고 또 지금 당장 내 아이한테 아까 이렇게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어른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다 이렇게 혀를 낸다든지 귀를 닫는다든지 예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아요? 그래 하여튼 얘도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억을 달고 콜합스 할 때였습니다. 2004년도 그래서 B하고 성혜교 뽀뽀도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4세 때니까 기억을 못하겠죠.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 또 한 분 아니 제가 그 방금 어머니 말씀 들었을 때 지금 23살 된 공주가 12살 때 이제 내가 밖에 나간다고 우리가 보통 현관에서 사랑해 뽀뽀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혀가 쑥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때 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뭔가 얘기를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야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집에서 제가 큰 공주를 예삐라고 그러거든요. 예삐야 엄마한테 왜 입에 혀 넣었어 이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입에 혀를 넣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엄마하고는 그냥 입술만 대고 다음에 우리 예삐가 좀 자라서 남자친구가 돼서 서로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 그렇게 해라고 나왔는데 와 그다음부터 내가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처신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행동이 없었어요. 선생님 뭐 처신을 잘했나요? 아, 예, 뭐 자연스럽게 반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우리 딸이 저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혀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얘가 이제 혀로 이제 막 이렇게 핫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더럽다고 나 그거 기분 안 좋다고 엄마는 기분 안 좋다고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삐지고 이제 이런 거 이하고 내 관계 살건 아닌 것 같다고 엄마가 안 좋다고 상대가 좋아야 잘 그렇게 근데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재현해 보고 싶은 거 아이를 건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를 한번 재현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느끼는 엄마가 너무 당황스럽다. 이건 엄마랑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지금 아빠분들도 와 계시는데요. 아빠들이 실제로 저기 성에 대한 것은 사실 동성끼리 솔직히 아빠가 딸하고 같이 거울 안 놓고 이리 앉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것처럼 아빠만이 느끼고 있는 아니면 아빠가 내가 아빠로서 내가 아들한테 뭐 어떤 훅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신 점이 없으신가요? 부끄러워.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이게 문제긴 하죠. 질문할게요. 네 그렇죠. 고등학생 한테 물어볼게요. 학교에 가면 요즘 다 핸드폰 들고 다니죠. 핸드폰 들고 다니고 아저씨 세대나 엄마들 세대는 그 야동을 처음 봤을 때 학교에서 몰래 봤거든요. 아니요. 학교에서 공부 전에 봤다는 게 아니고 그게 왜 우리 때는 그
잡지책 같은 걸 가져왔어요. 썬데이 서울 그거는 약간 요번 좀 지난 거. 쉽게 말하면 포르노 책 같은 걸 가지고 오는 친구들 있어요. 꼭 학교에 한두 명. 근데 그런 것들을 몰래 봤어요. 몰래 이제 뭐 걔가 이제 권력자가 되는 거죠. 보이면 한번 빌려주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해서 노력도 하고 자연스럽게 모르게 봐왔어요. 근데 요즘은 세대가 많이 변하니까 학교에서 예상에 핸드폰으로 볼 것 같아요. 학교에서든지 친구들끼리 돌려 보는 게 언제쯤 뭐 학교에서도 그게 비일비재한 건지. 아직까지 그런 거는 뭐 친구끼리 돌려보거나 같이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뭐 끼리끼리 하는 건지 그냥 그게 막 100% 오픈되어 누가 다 공유하는 건지. 아, 야동이 궁금하시다는 얘기죠. 예, 야동 우리가 봤거든. 얼마나 공개적으로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애들 어떻게 하다 야동에 대한 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네. 어떻게 알죠? 그냥 뭐 야동 하면 야동 근데 뭐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막 야 뭐 오늘 뭐 야동 사이트 나왔다 하더라 뭐 민키의 천사 TV 나왔다 하더라. 다 아시는데? 우리 몰라. 야 개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용히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딸도 지금 약간 구세대에서 가득히 사실 요즘 친구들이 워낙 급변하니까 제가 한번 저도 친구들 야 야동은 언제 처음 접하느냐 저희 딸은 중1 때 확실히 5월달이고 저는 아직도 5월달이거든요 5월달에 접했어요 그는 이제 접했죠 그래 저도 그때 야동을 처음 접했다고 하는 거짓말이고 어쨌든 좀 지냈거든요 진짜 그런데 지금 요즘 물어보면 자, 맨 처음에 하나 얘기합시다 누나 저 9세대잖아요 자, 중2인데 자기 얘기 말고 친구들 얘기를 자, 친구는 언제 처음 야동을 봤대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 친구 얘기잖아 초등학교 왕이야? 자,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다다다다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학년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중학생 또 초등학교 5학년. 저는 이번에 들어왔어요. 말하고. 저는 두 세대 때 너무 까졌는데. 자, 정답은 가장 빨리 봤다는 친구. 빨리. 에이, 친구. 초등학교 2학년. 보통 유치원 때 많이 이제 처음 접한 아이들 중 유치원 때 한번 접하고 그때 이제 7세 때 막 그때도 상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관심이 막 올라가는 시기예요. 7세 때부터 쭉 계속 보다가 한 5학년 되면 끊고 중학교만 가도 야동 얘기하면은 진구 안에 유치원에 거의 떨어지는 이 친구를 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야동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전 기억나는 게 뭐지? 뭐 저는 초등학교라서 애들이 다 순수했는데 다른 학교 애가 제가 합창반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애가 합창만 와서 야 요새 남자애들이 막 이상한 얘기 한다고 이상한 얘기 하는데 야 육구가 뭔지 아냐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육구 칠사가 뭔지 아냐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래가지고 막 숫자 아닌가 생각해서 하는데 그 뜻을 중학교 1학년 때 알게 됐습니다. 아니 육구는 알겠다. 칠사는 모르니까. 칠사. 질사 진내사정을 말 보세요 제트로스다 그러면서 친구 얘기 안 한다 초등학교 2학년 심지어 선생님은 가장 최제 현장에 계시니까 지금 유치원이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건 진짜 실제 현재 상황이고 제가 한 20년 전에 애들 가르칠 때 제가 그걸 가르치는데요 20년
제가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요. 15만 원. 그래서 제가 15만 원을 과하게 하니까 친구가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했는데 지금 중절을 해야 되는데 15만 원이 필요하대. 아 18만 원. 18만 원인데 왜 하는 얘기가 3개월이면 18만 원, 6개월이면 얼마, 개월수가 올라갈수록 돈이 얼마다, 정확한 금액을 저한테 얘기했어. 그때 저 아가씨였거든요. 벌써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정말 우리는 너무나 모르죠. 나 진짜 실사한 줄 알았는데 제일 크게 웃었다. 자 그리고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어떤 성적 어떤 허용 서로가 성적으로 야동을 벌써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때 받고 중학교 되면은 그 야동 얘기하는 남이 하는 거를 보는 거는 너무 진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표정 봐라. 벌써 중학교 때는 상당히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한 번씩 해보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친구 얘기니까. 그래서 언제 가장 첫 경험을 했다든지 경험에 대한 제 친구들은 다 순수해서 저는 그냥 막 친구랑 막 남친이랑 막 키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키스?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다가 말았다 그래서 그냥 하려다 그냥 뽀뽀만 했어. 그냥 그 정도 뽀뽀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경주 디자인 고등학교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주 디자인 고등학교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그 인식,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같다. 와 거기 애들 정말 많이 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희한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초반까지 가장 물란하고 애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점철되어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우리와 대학교 가면 좀 아니면 왜 그 한 우리 28세나 29세 되면 좀 오히려 좀 의연해지는 것처럼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제가 물어보면 성인 남자랑 사귀는 친구들은 이미 자주 그렇죠. 혹시 또 지금 왜 엄마 예를 들어서 먼저 큰 아들 키운 사람 순진해서 라는 얘기가 저는 탁 와닿았거든요. 성적인 접촉을 하면 순진한 게 아닌 건지 그 순진한 것은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건지 우리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스를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면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순진하다고 얘기했던 것 이 순진이라는 말이 좋다 나쁘다의 가치 기준에서 종인 것이라면 순진하지 않은 거 성적 접촉을 하는 거 그거는 나쁜 건가? 저는 우리 좀 같이 질문하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10대 청소년 얘기하는 순진하다는 상당히 이제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 그죠? 내가 잘못 가르쳤나? 하여튼 그게 비슷한 거. 또 질문 다시 또 편하게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도 계시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저는 목소리 듣고 하겠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했던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어떤 야동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정보를 지금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쉽게 또 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저희 세대보다 그런 사항들이 일반적인 사항인지 평범한 사항인지 또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이게 물론 그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따라 교육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아 내가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아이들의 어떤 놀이로 생각하는 건지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희 선생님하고 선생님 만약에 저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때 만약에 지율이가 아이돌 현장은 이러면 바로 반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 개인차가 굉장히 크고요. 과거에 비한다면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집단과 집단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 보면 지역마다 그 편차도 굉장히 크고요. 개인차도 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공개적으로 같이 막 이야기하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공동체성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7세부터 야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핸드폰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7세부터 정확한 성기 이름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엄마들이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계에 대한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엄마는 막 와서 엄마 가슴 막 만질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 엄마 몸이야. 엄마한테 허락 받고 만져야 돼.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만지는 거 아니야. 네가 허락 받고 엄마 몸도 만져야 된다는 거 가르쳐야 되고. 아들들 보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쉬 시키잖아요. 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성기를 꺼내서 쉬를 하고 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거 뭐 세 살, 네 살까지, 다섯 살까지 쭉 하다가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이제 안 된다 이러면 먹히나?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없는 데서 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화장실 데려가신다든가 이런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하고 다르니까. 경계 교육 하셔야 되고 누가 네 몸을 만질 때 할아버지들 예쁘다고 막 이제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고 할아버지들이 조금만 이제 여자애들 예쁘다고 막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예뻐서 안아주는 건데 뭐 어때? 이게 아니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안아봐도 돼? 뭐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봐도 돼? 아저씨가 한번 안아봐도 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허락받고 누가 내 몸 만질 때 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내가 누군가를 만지려고 그러면 물어봐야 된다는 걸 이제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또 빠르게 노출되고 있으니까 또 야동을 이렇게 애들 보잖아요. 사실로 알아요. 7세, 8세 때 보고 이제 초등학교 때 보고 그래서 무슨 성교육감 하는 얘기가 그 사례를 막 듣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결혼을 했는데 발기가 안 된대. 왜 발기가 안 되냐면 자기가 야동을 너무 많이 봤다니까 실제가 다르더라고. 여자 몸이 실제 그 몸이 아니더라. 여자 반응이 내 아내 반응이 그 반응이 아니라서 발기가 안 돼서 선생님만 정말 고민하더라. 정말 사랑하는데 발기가 안 돼서. 근데 야동 많이 보면 너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야동은 사실이 아니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네 머릿속에 이렇게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조금 하면서 좀 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구나. 선생님 뭐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으면은 아 이거 틀린 거고 그러면 사실이 아니고 그건 쇼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고 애들의 성적 판타지를 없앤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성적 환상 가질 수 있죠. 난 우리 딸이 이제 해보고 싶다 그래요. 저한테 엄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없어 이렇게. 야 남자친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딸이 14살이거든요. 14살 때 이제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왜 이제 해보고 싶은지 하면 어떨 것 같은지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봤었고요. 그래서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사실 몸과 몸이 결합해서 그렇게 막 즐겁기만 한 건 아니다. 뭐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있어. 감정적인 게 어떤 것들이 남아.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고. 사실 몸과 마음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따라오는 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아까 우리 성정체성 관련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자는 예뻐야 해, 여자는 머리가 길러야 해, 여자는 뭐 얌전해야 돼, 그 다음에 남자는 뭐 용감해야 돼, 힘이 세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자랐을 때 그 어떤 배웠던 그 패턴이랑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지금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면 8살에서 13살 왔다 갔다 하는 나이인데 그럼 그 부모 세대는 플러스 25세에서 30을 더하면 한 37, 8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나이잖아요. 그럼 나랑 같은 세대인가? 그래서 그 엄마의 그걸 어떤 그걸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좀 쇼킹했던 게 경계 존중 교육에서 만약에 정말 이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적 그 자기 결정권을 따라서 아까 뭐 교회 오빠 얘기를 했을 때 이 손을 잡았는데 오빠가 미안해 할까봐 이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오빠 아니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오빠가 미안해 할까봐 라고 할 건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얘가 내숭을 떠는구나. 어, 오빠 싫어가면 진짜 싫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숭을 떠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이중적 메시지를 준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저기 경계 존중 교육에 있어서 이 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고민스럽다는 아까 생각을 했었어요,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니다라는 것을 존중받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난 이거 싫어,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아이가 거부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에 이제 노출이 이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는 그 미디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뭐 시대가 바뀌었고 또 법적인 인도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재생산되는 것들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오히려 더 심화되고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상품화되면서 자본주의가 되어가면서 이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의식이나 이데올로기의 이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가 난 싫어 그거 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존중해주고 존중받아본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기고 어,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구나 그게 나한테 결정권이 있구나 이 지금 이 성교육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 성교육을 할 때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더 걱정하고 더 막 신경을 쓰시는 분은 대부분 딸의 엄마들이 아닐까? 그럼 과연 아들의 엄마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 내가 그렇잖아요. 여기 성이라는 것이 뭐 어느 날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저 노브라. 나의 젖꼭지는 너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젖꼭지로 야를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남자애들도. 그러니까 남자애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모님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남자애들도. 늘 여자애들만 피해 보진 않잖아. 그죠? 혹시 피해 본 친구 얘기 혹시 알아요? 저에 대해 피해를 본 친구 얘기 없어요. 피해를 준 친구 얘기. 없어요. 학교를 다녀요.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이야기 지금 뭐 전부 이제 다 얼굴 떼겼고 그러니까 또 궁금하신 거 뭐 없어요? 궁금하신 게 없다. 그리고 편안하게 좀 하세요. 저는 5학년 아들 있는데 갔는데 아들이 저쪽에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그날따라 좀 이렇게 엄마의 촉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전혀 안 보는데 너 핸드폰 좀 줘봐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절대 내 핸드폰 안 들고는 거예요. 그 반응이 너무 이상하길래 한번 보자 엄마가 제가 거의 뺐다시피 했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아들이 막 울면서 엄마 보지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제 기록이 나오잖아요. 검색 기록을 봤더니 한 네 편 정도의 만화로 된 아동이 있잖아요. 그게 아, 만화로 된 아동? 만화로 됐더라고요. 그게 만화로 나오는 거지. 원피스인데 이게 여자의 몸이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를 길게 보지도 않았어요. 한 이게 시간도 뜨거든요. 이게 몇 분 봤다 이게 길게 보지도 않아요. 길게 보자 이걸 궁금하니까 연관 검색에 또 뭐가 뜨니까 그걸 검색을 해보고 또 뜨니까 그걸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아들이 4학년 때 첫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혼냈어요. 사실은 엄청 혼냈어요. 제가 어떻게 너가 이거를 이제 아직도 이제 어린애가 이걸 보냐 엄청 혼을 났어요.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그때부터는 계속 보는 거예요, 기록을. 아. 이제 기록을 뭘 봤냐, 오늘은 이제 오늘은 뭘 봤냐. 새로 전화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저는 이런 성경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오늘 이 경험을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5학년인데 또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기록으로는 봤다고. 잠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 뭐 그러면 지금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30대? 네, 30대. 예, 그러면 자기 때는 언제 처음 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입니다. 아들 빠르지도 않구만요 지금. 세계 너무 힘들던데. 중학교 만화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만화를 봤잖아. 과가 많이 늦네 지금. 3학년 때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에 비해서 너무 늦다. 예, 선생님. 저희 엄마는 그때 제가 그걸 본 거 몰랐는데 다른 집에서 봤거든요. 그럼 어머니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은 아직도 없고 이제 약간 그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검열을 하신다든지. 아직까지 제가 검사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지금 빨리 있으세요. 진단 빨리 받으세요. 응급환자인데요. 만약에 또 보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그냥 아들한테 이거를 해줘야 될까요? 아이는 잘하고 있고요. 네, 아이가 성적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셔야지. 얘도 사람인데 성적 존재이고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건데 그 아이가 이제 보고 있다. 그럼 엄마가 혼을 내면 엄마하고 엄마한테서 뭔가를 그러니까 엄마가 나누지도 못하고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도 또 이제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봐 어른들이 이런 걸 어떻게 보는구나 해서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제대로 막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답답한 것도 많고 아이가 힘들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또 감시하느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 그만하시고 보고 있으면은 이제 엄마가 있을 때 보는 걸 불편해하면 살짝 피해줬다가 그러고 나서 아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얘기해야죠? 너 그럼 지금 뭐 아까 뭐 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는 이미 읍질러 지금 무리가 돼. 그래서 혼내고 엄마니 하는데 아 네가 아까 들 보는 것 같은데 좀 이 지금 상황이 지금 이게 이제 일단 이제 표정도 일단 깨졌는데 이거 깨진 거는 어떻게 이걸 다시 복원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까 그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엄마가 이렇게까지 보지 말라 그랬는데 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보냐? 왜 보는 이유가 뭐냐? 진짜 궁금하다.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궁금하다, 엄마.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한번 터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할 때 하기들이 많이 이렇게 알거든요, 이런 분들. 근데 아 일단 옆질러졌잖아요. 벌써 혼도 많이 났고 걔는 벌써 이거 보면 진짜 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또 보고 싶고 또 엄마는 또 볼, 늘 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원래 하지 마라 하는 거 할 때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면 더 재밌게 해주는 역할을 아주 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너무 더 궁금해지고요. 이제 만화에서 실사를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런 응급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야동이었는데 성행위일 수도 있어요. 방에서 친구랑 서로의 몸을 만지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때 너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애들이 혼자 뭘 보고 있거나 혼자서 자기 몸을 만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걱정하는 것, 우리가 괜히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행위를 직접 보게 됐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아, 안 돼, 안 돼, 엄마 좀 줘봐. 안 돼! 하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 울죠? 두렵거나 두려울 때, 예, 감당이 안 될 때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게 해줘? 제가 짧게 얘기하면 그냥 모범답안. 아,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 엄마가 보면 안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뭔지 왜 두려운지 너가 생각해보고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 다음에 보여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떤 왜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경상도 말쓰잖아요. 이 시기 변호사는 아, 그럼 제가 경상도 보잖아. 니가 뭐 겁나는 거 있나? 엄마한테 볼, 그러니까 엄마 볼래 보자니까 되게 무섭구나. 아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시간을 줄게.
줄게. 네가 뭐가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따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면 보여줄지 안 줄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애가 죄책감을 가졌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검열을 해요. 그럼 계속 숨어서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가 감당이 안 돼서 막 그런데 딱 해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엄마 갑자기 걔가 천천한 거야. 그냥 갑자기 드라마틱한 소개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물건을 타야 그러니까 돼. 아니 자기가 이러는 거지. 내가 오늘 제가 있잖아 누구야 있잖아 내가 오늘 엄마가 성교육을 받고 왔거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그때 너한테 혼낸 거 아니라고 내 선생님한테 혼났디. 야 그럼 나 일단 니한테 먼저 사과할게. 아 근데 저 오늘 그렇게 이야기 안 왔어요. 어? 아, 이야기 하고 내 엄마가 제가 오늘 이제 아이들을 집에 이제 놔두고 왔는데 엄마가 그때 너가 그런 걸 봤을 때 엄마가 너를 너무 혼내는 것 같은데 엄마도 공부 못해서 배우러 가는 거니까 집에 너무 잘하시고 갈 거예요. 사과를 하세요. 진짜 잘하시고 자기 사랑하라고 얘기했구나.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애도 이제 조금 약간 무장해제가 되지. 앞으로의 일이 얘가 이걸 또 봤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먼저 제가 미리 이제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집집마다 개인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엄마와 아들의 지금까지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내 아들이 성적, 내 아이가 성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은 모른 척 해줘야 될 때와 엄마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를 그 엄마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 관계를 잘 모르니까 아들과 엄마가 지금까지 내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우리도 우리가 성행위 하는 거 누가 들키고 싶지도 않고 뭐 내가 야동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싫고 그렇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 엄마가 아는 게 싫을 수 있어요. 모른 척 해줘야 될 때는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거. 옛날에 구성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막 강요를 한 다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는 애들이 질겁하는 게 있어. 엄마가 방에다가 티슈지가 그거 이제 그거는 정말 침범 침해하는 게 그러니까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지를 갖다 놓고 아이고 오늘 이만큼 써있네요. 고쳐야 되잖아. 한 번 때 나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오늘. 그래서 어쨌든 경계다. 그쵸? 경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솔직하게 지금 저기 지금 왔는데 23시잖아요, 그죠? 아니 방귀 통화하면 내가 경험 있는지 없는지 혹시 해볼까요? 아 경험 있는 알아요. 아 그럼 언제 먼저? 그것도 저거 카드 가져가서 가방을 제친구가 와 이거 너무했다. 카드 못해. 비밀입니다. 쟤를 키울 때 아니 저 사람 이 집 아들이 아니에요. 자, 궁금하신 그때 참 많은 아무튼 얘기했어요. 지금 할 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 저 쟤를 키울 때 쟤도 반대로 제일 힘든 아니 부모로 제일 힘든 부분들은 저는 딸이 없었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사고 칠까 봐 흔히 말하는 성범죄를 저지를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잠깐 제가 여쭤볼게. 아빠는 성범죄를 저지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말하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고 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 네, 그제 같은 공장에서 했는데 성범죄를 하고 싶겠다. 내 생각이 있거든요. 왜 그 저희 성범죄가 성범죄를 저지른 뭐 폭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본의 아니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SNS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왜 뭐 솔직히 우리 아들도 있지만 고백을 하자면 본의 아니게 또 와요 또 친구들이 성인들이니까 뭐 이렇게 뭐 띵도 내가 보면 돌려보는 경우 있잖아요. 누구 연예인이 어쨌든가라고 여자들도 내가 보는 걸 알고 있거든요. 돌려가지고 뭐 소문 야 봤나 뭐 뉴스에 나온 봤나 전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론 어떤 특정한 연예인이라든가 요즘 이슈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걸 돌려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자기 카톡이나 메신저를 털었을 때 문제가 돼가지고 실명을 사는 사람도 있고 문제되는 경우 우리 아들도 그렇게 그렇지 않은 방법은 없다고 봐요. 요즘 이거 너무나 이게 흔한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돌려보고 뭐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 남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학교에서 아니 진짜 진지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범죄다 이런 거를 교육을 받죠. 학교 다니잖아. 예 아니요로 하세요. 몰라요. 그럼 어디까지가 범죄지? 휴대폰 한번 볼까? 요즘은 학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성교육을 좀 하긴 하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법망에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안 걸린다는 보장 있는 사람 전부 지금 누가 봐라. 사실 그런 우리가 세대에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시간 참 많이 흘러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이제 계속 더 길게 가기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근데 너무 재밌고 이마 열심히 수업 아무도 안 자고 이마 진짜 관심 우리 자녀까지는 제가 처음 봅니다. 자, 제 10대 우리 이제 10대를 모셔놨으니 이렇게 부모들의 글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리고 이 부모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하는 걸 참 보이 자기가 한심할 수도 있거든요. 아들이 물어볼 때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질이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뭐 주변에 자라나는 애들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왜곡된 성 무슨 영상 생각도 안 틀면 이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하면 옆에서 꼭 친구들이 야 니는 이런 거 믿냐면서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게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모들 보니까 안심해요. 어때요? 여기 좀 생각 어때요? 그러니까 참 부모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거구나. 갑자기 아프리카 좋네. 긍정인데.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부모가 됐을 때 내 아이한테 성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엄마한테 야동을 본다든지 엄마 아빠는 섹스를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만약에 야동을 본다면은 만약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만약에 야동을 본다 하면은 옆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야 나도 막 본 적 있다 하면서 야 이분은 아 이거는 트루가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다 이거는 예 이거 야동은 팔라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나오시는 배우분들도 다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느끼지 않는데 막 느끼지 않는데 막 일부러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있다. 그리고 뭐 현실에서의 뭐 그런 괴리감을 상기시켜 주겠죠. 상기시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이제 이 친구 거를 볼 때 사실 저기 남자의 성기가 엄청 컸어요. 진짜 엄청. 네.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야, 엄마랑 아빠는 이마이 안 크고 이 자세로 안 된다 라는 사실은 했었는데 야는 기억을 못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고민 많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아 근데 저기 우리 여학생이 혹시 한 분 있는데 몇 학년이죠? 네. 중2요. 몇 학년? 중2? 아유 중2가 참 많네. 그 학교에서 성교육을 매년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자기 자신은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요새는? 응?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러워요? 아 질문하지 말까요? 좀 여줘야 됩니다. 자 막생이 여기 또 있고 몇 학년? 친구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요? 아 중학교 1학년이요? 여기서 제일 신세대네. 저기 혹시 엄마 아빠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모르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끄러워요?
이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습니까? 아, 학교에서 성교육이 만족스럽습니까? 아,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러워요? 알고 싶은 걸 다 가르쳐 주나요? 아, 뭐가 알고 싶던데요? 편안하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들. 아, 별로 안 궁금해요? 에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무섭잖아, 내가 막 들이대니까. 예,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요즘 그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조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 김현희 선생님처럼 진짜 완전 성질 다 보여주고 하죠. 요즘은 성교육 들어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딱 적어서 어떤 것이 폭력인지 그 애들 막 정신없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쳐 있는데 뭐 설명하고 못 듣고 이거는 폭력, 이것도 폭력, 이것도 폭력, 이거는 걸리면 벌금 얼마, 이거 하면 너 엄마가 얼마나 내야 되고 이거 하면 너 엄마 얼마 내야 되고 이거 하면 네가 학부를 간다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 뽑아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노가 폭력이라는 것도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야동이 폭력, 야동 중에 폭력물들이 많잖아요. 대다수가 폭력물들이거든요.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폭력물이고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학교 성교육이나 그 외부 성교육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인들, 우리 한 번도 성교육 못 받고 자란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무엇이 폭력이고 아닌지 스스로 공부하고 뭐 그 이렇게.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계속 재교육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가해자가 되기 쉽상해요. 요즘 아버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되게 무지해요. 애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범죄를 많이 해서 우리 카톡 단톡방 통해서 안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폰 들어가요. 자. 받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거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또 궁금한 것도 보내라고 또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리는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심각한 범죄잖아요. 실제로 정준영 같은 애들이 지금 잡혀들어. 우리 지금 다 잡혀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런 거 우리 너무 안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야. 애들보다 우리가 한참 미친다는 거. 엄마는 중2 때 있으면서 아 저 어때 하기를 큰 놀라더고 20년 30년 차이가 가까이 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애들 어떻게 내가 성교육을 우리한테 어떻게 시킬까? 말도 안 된다. 가더라도 성교육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오픈만 돼 있으면 애들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마무리하시는데 저는 아니요. 아니 내가 아니 중학교 중3인데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에 나왔는데 그거 뭐, 아 더러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저건데 얘는 아직 그걸 보고 그렇게 반응해서 제가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더러운 거 아니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얘한테는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 맞아요. 의외로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외모 아닌가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개인차일 수도 있고 이제 개인차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그 주변 환경에서 잘못 인식된 뭐 순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자연스럽게 그냥 아빠 뭐 출근할 때랑 내 엄마 그 이제 저희도 한다고 노력해서 이제 뭐 앞에서 뽀뽀하고 뭐 어릴 때부터 아빠 출근할 때 내 뽀뽀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뭐 더러워하는데 너무 침 묻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들어보고 어딥지 아,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아, 왜?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어요. 학교에서 여자애들 이제 뭐 키스하고 남자친구랑 경험이 있고 이런 애들 뭐 걸레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애들 얘기하니까 나는 걸레가 아니야. 난 달라.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 더럽다. 이렇게 역으로 막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왜 더러운지 왜 더러워? 그런 식으로 조금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처음부터 또 너무 끌어내가지고 마지막에 더러운 것이 아니고 성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끝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물어보시고 아직 그게 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더러운 것 같아요? 왜 더럽게 지금 느껴져? 우리 시우원님을 모셔놓고 이제 또 엄마로서도 모셨지만 지금 이렇게 청소년 성폭력 관련된 비주시고 있네요. 경주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인성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성 상담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그 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데를 한번 따라가 보고 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6주 프로그램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8주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8주 프로그램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남성의 어떤 성기를 가지고 실제로 이 저기 그 뭐라 콘돔을 끼우는 그 교육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교육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그 당시에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정작 교육이 필요한 이 중고등학교 안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문고등학교는 아예 신청을 안 해요.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명목 아예 신청을 안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게 지금도 변함없고 최근에 어쨌든 뭐 어느 초등학교라고 제가 딱 지목을 하긴 어렵지만 초등학교 5학년생이 임신을 해서 어떤 중절수술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우리 성에 대한 인식 요즘에 뭐 준영이 관련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떤 연예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성 상품화까지 계속 연계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성 인식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시켜줘야 될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 교육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저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첫째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권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예산 심의권이 있어요. 세 번째가 그 집행부 견제 역할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제가 했던 그 조례 중에 하나가 그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이번에 상정이 돼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현재 성폭력 예방 예산이 여러분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세요? 저 아유 택도 없어요. 저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420만 원. 예? 420만 원? 예. 그러니까 딱 성 관련 예산이 딱 42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주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국비로 운영을 되는 거예요. 그 국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받은 자료가 그랬어요. 그래서 향후 이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는 일단 기본적인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 6개 항목이 있는데 그게 아동에 대한 보호 발달권이 있거든요. 그 보호 관련해서 제가 지금 청소년 이 성에 관련된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데 좀 근거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것도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또 시의원한테 주는 그러니까 재량 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그 재량 사업비도 주민 수건 사업비라고 있어요. 주민 수건 사업 뭐 동사무소에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도로 개량이라든가 이런 공구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그냥 돈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요번에 돈을 썼던 거에는 평생 교육하는 어떤 집단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28개 센터에 골고루 쓸 수 있게 돈을 2,000만 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에 500, 우리 참학부모였는데 거기에 제가 500 이렇게 돈을 배분을 했는데 이 돈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또 통과를 해야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한테 주는 어떤 그 돈이지만 그걸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이런 민간단체한테 좀 골고루 쓸 수 있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한테 500만 원을 지원을 아까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집단 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성 교육이라든가 성 상담 교육이라든가 이 단체에 5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니 그게 또 5천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니 200만 원을 깎아서 300만 원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왔던 것도 우리 학부모 연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런 또 어떤 성교육이 조금은 또 좀 더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 제가 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고, 앞으로 이런 교육 관련해서 제가 한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애들을 성교육 시킨다 우리도 모르는 게. 그래서 이제 부터 받아야 돼. 아, 부모님들 하고 학부모 하고 아이들 하고 이런 성교육을 어떻게 학교에 요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바는 지금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성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교육을 하는데, 그게 소단위 그룹이 아니라 단체 그룹인 거예요. 우리 전 학생을 200명, 뭐 150명씩 한 학년 그룹으로 다 모아놓고 하는 이런 교육이 실제로 별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2004년이나 2014년 똑같은 대답이에요. 남학생 1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 같아서 싫고, 두 번째가 이론 위주의 수업이라서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뒤 2014년도에도 남학생 반응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학생 반응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단체 교육이 아니라 한 소단위, 저희들이 그때 교육을 했을 때 평균 가장 좋았던 인원이 8명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에서 섞임을 계속 온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끼리 모아서 그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게 상담 자원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그 교육을 하러 들어갈 때 일단 물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한 4학년에서 5학년, 6학년 이 단계별로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을 나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오케이를 했어. 근데 실제로 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성상담 관련된 선생님들 역량 리더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제가 지원했던 돈들이 투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이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학부모들이 주변에서 서포트해줄 역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저는 가능을 하다 생각하니까, 오늘 교육을 받으셨던 우리 어머님들은 학교에 어떤 운영위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님을 만나서 우리 학교에도 4학년 위주로, 5학년 위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자꾸 어필을 하셔야 부모님들의 뭔가 입김이 들어가야 학교에서 움직이지, 우리 여기에서만 움직인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또 혹시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다든가 이럴 때 저희 쪽으로 연락하시면 김현희 쌤과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사후 교육까지 책임지는 학부모님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와주셨고, 또 회원님이 아니신 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세 분 패널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오늘 선생님들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성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크쇼도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요. 계속 이제 시우연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이제 김현 선생님도 지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들은 의사소통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성교육의 성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서로 어떤 부류들 간에, 개개인 간에 의사소통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도와달라 하자라는 어떤 협력 논의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부모 연대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떨립니다. 다리 꼬였습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